자, 랭크업은 섭외했습니다. 방대계, 밍에 전부 세인까지 쓰는데. 야, 이 덱 뭐죠? 이 덱 보죠. 자, 템 보죠. 불사 하나, 분노 하나 이렇게 있고요. 막기에 방어 섞어진 모습. 자, 다음 전열 밍. 2불사 1분노 공격 5세트. 자, 그리고 세인. 야, 세인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2불사 1분노 치명 5세트죠 세인은. 다음 마지막 루디 역시 2불사. 네, 막기에 방어 섞어져 있네요. 자, 상대 에반 루디 방대기네요. 자, 일단 우리 점플로이 들어가고. 자, 세인 CC 걸려서 일단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 자, 풀렸죠. 와, 근데 렌 때문에 이속 공속이 너무 느려졌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자, 세인 일단 공격 증가 계속 되죠. 이게 방방기에서 중첩이 되면 계속해서 공격이 오르기 때문에 세인의 딜을 좀 기대해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뭐, 네, 역시 CC가 조금 더, 네, 큰 범위를 차지하죠. 안 죽습니다. 서로 안 죽어요. 와, 실드 뭐야? 실드량 뭐야? 야, 안 죽어요. 근데 죽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 렌 잡았고, 물론 여기는 다 부활하겠죠. 부활 안 하네. 그럼 게이드. 자, 궁 키면서 다시 한번 실드. 그렇지. 자, 부활. 아니, 세인 뭐 하는 게 없는데? 아닌가? 세인이 지금 때리고 있는 건가? 딜량 보면 알겠죠? 다시 한번 CC. 와, 다 부활? 세인이 원래 굉장히 물몸인데, 일단 방대기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좀 탱킹도 되네. 기절. 다시 궁. 아, 나중에 데미지가 세지는 건가? 근데 중간중간 CC 걸리면 이거 중첩되는 거 없어지지 않나? 그렇지. 자, 일단 마무리 단계. 다시 궁 키면서 다시 실드. 야, 이게 결투장이네. 이겼어요. 세인이 하는 게 없어 보였는데 세인이 딜 50%나 넣었네요. 자, 역시 방득이고요. 이번에는 상대 점플루디. 자, 우리 CC 많이 먹었습니다. 초반에 근데 걸리는 게 그렇게 큰 타격이 아닌 것 같고요. 풀리니까. 자, 이거 면역 때문에 지금 일단 딜이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 뚝뚝 때리다 보면 이제 딜이 들어가거든요. 야, 약간 누적 딜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세인은. 톡 딜이 아니라. 오, 갑자기 체력 까져있어 보면은. 약간 요런 느낌이죠. 잡았습니다. 또 들어가서 순간이도 들어가서 또 하나하나 이렇게 커트라인 컷하는 느낌. 와, 점프리 들어왔는데 녹았고요. 와, 신기하게 하네 결투장을. 결투장은 광력이 중요한 거 아닌가 했는데 좀 단일로 하나씩 끊어내는 느낌. 점점 세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데미지가. 갑자기 피가 많이 달아요. 오, 자, 딜량 보면, 이야, 진짜 신기하다. 자, 이번에는 사수가 있습니다. 사수는, 자, CC 많이 먹었어요 이번에도. 자, 세인 들어가다가 지금 중간에서 걸려가지고. 아, 자, 분노 켜졌는데. 자, 때리면서. 분노 켜지면 오히려 데미지 세지죠. 와, 근데 녹았습니다. 자, 위기. 자, 근데 부활. 야, 이 세인 들어갔어요. 와씨. 들어가서 사수 부활. 이야, 이걸 이기네. 자, 방대가 아닙니다 사수대. 이 사수 들어가서 세인 바로 연이 바로 잡고 후리다 바로 잡고. 이거 방대가 아닌데 그냥, 야, 그냥 녹여버리네. 와, 탱도 되는데 딜도 돼. 이게 뭐야 이게. 네요. 자, 그렇다면 발데르 덱 어떨까요? 발데르 밍.
자, 끌렸습니다. 생 기절. 자, 에반. 펫 에반 쓰면서 스킬. 자, 면역으로. 쳤고. 자, 밍 잡았는데 밍 부활. 자, 전열에서는 전부 루디가 버텨주고 있고, 후열 CC 걸렸습니다. 소시방 때리고 있는데. 자, 상대 광역 공격, 어? 발데르, CC, 분노. 야, 이거 정신없네. 부활. 발데르. 저게 진짜 사기야. 발데르 부활해서 끌고 면역까지 씁니다, 쟤는. 와, 이 틈에 또 루디가 부활을 했네. 전부 루디. 야, 자, 근데 우리도 밍 부활. 밍 들어가면서 기절. 와, 이거 뭐 할 수가 없네요. 자, 사수. 사수대. 일단은, 자, CC. 와, 밍이 들어갑니다. 와, 근데 CC가 너무. 자, 또 못 봐하고 있어요, 그래도. 분노 켜진 애들. 세인이랑 때리고 있고. 자, 밍이 뒷열 때리고 있습니다, 계속. 야, 이거 밍이 해주네. 세인 막 타가야죠. 어? 야, 이거 뭐. 자, 세인 부활. 그렇지. 정글 잡고. 이걸 이기네. 와, 세인 뭐 하는 거 없어 보이는데. 딜량 보면 항상 1등이네. 야, 포디나 전열인데요? 포디나랑 루디 같이. 자, 사수. 들어가서 일단 사수들을, 야, 루디가 괴롭히기 때문에. 이거 사수만 묶으면 되거든요? 그렇지. 야, 이거는. 자, 부활하는데, 따로따로 부활이면 툭툭 치면 됩니다. 야, 방대게. 어, 뒤에 칼이 있는데? 자, 이러면 유지력 대결이죠? 자, 전열에서는 루디가 3대1로 마크해주고 있고. 자, 일단 얘를 빨리 녹여야 됩니다. 녹이고 상대 뒷라인으로 들어가야 돼요. 야, 이걸 누가 먼저 녹이냐 싸움인데. 이럴 때 세인으로. 이럴 때 세인으로 누적 딜. 때릴수록 세집니다. 와, 갑자기 피가 많이 달아. 아씨. 부활. 와, 세인 뒤로 들어가서. 카린. 오. 이번판 세인의 장점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는데. 자. 근데 CC 하나하나 잡아야 돼요. 어, 근데 면역이 계속 켜져 있는 모습인데 안 까지네. 자, 들어 누웠는데. 오. 와, 왜 이렇게 세? 오, 뭐야? 아니. 와, 세. 야, 이래서 쓰는 거구나. 살짝 점프하더니 반피 넘게 나가버리는데. 이야, 세인 캐리. 이야, 딜량 60%. 아까 혼자 다 했죠. 자, 광덱 에반이랑 루디 있고 뒤에 렌. 자, 이것도 세인으로 하나하나 쳐야 되는데 그 전에 일단 CC 맞고. 어, 좀 걸립니다. 안 까져요. 근데 한번 체력이 깎이기 시작하면 갑자기 급속도로 많이 까지거든요. 야, 에반 반사 때문에. 자, 세인. 오, 뭐야. 우와. 오, 자, 부활하는데. 일단 우리 팀 기본적으로 뭐 실드 키고 체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버틸 수 있죠. 팀이 버티면 세인이 하나하나 때리면서 잡을 수 있고. 이야, 저거 진짜 세다. 들어가는 거. 이게 전뿔 세인이네요. 안녕.